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세종시로 33.41%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와 제주시, 부산 해운대구에 이어 대구 달성군이 25.58%로 다섯 번째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 13.3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014년 이후 해마다 4%대가 넘는 지가 상승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 동구가 22.34%로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 수성구가 22.27%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대구 수성구의 땅값이 5.5% 상승해 대구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는 대규모 어떤 개발 프로젝트 때문에 만들어진 부분이고 수성구의 가격 상승세는 지난해 신규 아파트 사업 자체가 많아지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었습니다. 경북은 지난 6년 동안 땅값이 14.3% 올라 도 단위 가운데 제주,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예천군이 22.9%, 안동시 18.3%, 경산시 18.1% 순이었습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개발과 기대 효과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 기간 동안 수도권의 땅값은 12.78%가 오른 반면 지방은 15.46%가 올라 더 큰 상승폭을 보였고 대도시 지역이 시군 지역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TBC 황산입니다.